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4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어제 또전군 사령관,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가지고 구속될 뻔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요사이 하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 수사의 광풍 속에서 전직 고관들이 구속되는데, 주로 방공전선에서 일했던 사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이 책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는데, 물론 그 필두에는 두 사람이 있죠. 이명박, 박근혜. 이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은 잠시 안도가 됩니다. 아직도 한국에 법치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간간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은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부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지시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 검찰은 구속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법제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재판 결과가 검사들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를 판결하는 최종적 판결이지 구속 여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정하고 구속, 예외적으로 구속을 할 때는 증거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든지,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불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치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속 남발입니다. 구속 남발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으로 추정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 그 헌법정신이 지금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의 맹점이 되고 있는데, 이 은학 영장 담당 전담 부장판사의 어제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교과서에 지금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판사, 검사 된 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반박하는 성명을 낸다? 이 순간부터 정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법정에서 싸워야지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정치 싸움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이분도 영장에 같이 기각됐습니다만은, 이 영장 청구 이유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전 사령관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기무사는 TF팀을 꾸려 유족들의 정치 성향과 가입 정당 등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의 과도한 요구 사항이나 음주 실태 등 특이 동향을 수집했다.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전 사령관이 지휘부로 있던 시절 김무사가 박근혜 정권의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소광원 전6.10 부대장, 김병철 전3.10 부대장 두 사람은 다 소장 준장입니다. 손모 세월호 TF 현장 지원팀 장등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 자, 여기서 사찰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찰이란 용어와 달리 이 기무사에서 한 것은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 동향 보고 사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청이라든지 미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뒷조사를 한다. 불법 조사다. 이런 뜻이 이 사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언론 용어입니다. 사찰. 사찰을 하면은 감옥에 간다. 그런 형법에 그런 게 없어요.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보 수집. 근데 기무사는 정보 기관입니다. 정보 수사 기관입니다. 또, 이 세월호는 군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구조 작업에 군인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해군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해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또 군대를 공격한다든지, 군대를 음해할 수도 있고, 군대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기무사는 군대가 출동한 지역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해야 되고, 동향 파악을 하는 대상에는 군인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되는 거죠. 정보 수집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유가족들의 과도한 요구 사항이나 음주 실태 등 특이 동향을 수집했다. 이게 왜 범죄가 됩니까? 이게 왜 구속되어야 할 범죄가 됩니까? 동향을 수집해가지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동향을 수집한 것 자체가 박근혜 정권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추리하는 데는 많은 소설적 상상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이 이 이재수 사령관의 변호인이었는데, 이분이 어제 영장실질 검사, 일종의 재판입니다. 여기서 변론한 요지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구두변론의 요지인데, 만약 구속을 하겠다면 최소한 증거인멸이냐, 도주우려 등의 이유를 구차하게 붙이지 말고 그냥 영장을 발부하여 주실 것을 판사님께 호소합니다. 검사님들께서도 제발 당시 기무사 대원들이 활동한 내용 중에 현장 여론을 세월호 사고 해상의 구조부대에 전달한 내용 등은 일고의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황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보고한 내용 중 정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을 골라낸 후 지금의 관점에서 본 사건의 범죄성과 가벌성을 논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군이 그리고 기무부대 직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살폈는지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변호인은 이 자리에 있는 법조인 누구인들 그 당시 자신이 기무사의 사령관 내지 법무참모로 있었다면 본 사건 피의자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겠는지 당시의 행위를 지금 와서 범죄로 취급했을 때 승복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그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명이라 해야 하는지, 당시로서는 직책상 그 직무를 거부할 기대 가능성도 회피 가능성도 없었던 행위에 대해 지금 현재 별 긴급성도 시의성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전현직 장성들을 중죄인인 양 구속하여
단죄하는 것이 과연 상당한지, 군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고심해 보시라는 마지막 호소 말씀으로 변론 의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좋다기보다는 정상적인 판사를 만났습니다. 군 장성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군 장성은 전쟁 때는 부하들에게 죽으러 나가라고 명령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지로 가라. 사지로 가라. 돌격하라. 명령을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평소에 군 장성, 장교단의 명예는 국가가 지켜주고 국민이 지켜줘야 합니다. 언론도 지켜줘야 되고 검사도 지켜줘야 되고 판사도 지켜줘야 합니다. 더구나 그군 장교들이 지휘하는 무력 집단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어야 할 대상인데, 흠도 아닌 것을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요사이처럼 이렇게 군 장성들을 잡아넣는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이게 무슨 구속감이냐, 이게 무슨 수사감이냐, 이게 무슨 재판감이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대한민국 남자의 거의 대부분은 군 경험자입니다. 군 경험자는 군대에 대한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럴 수가 있느냐? 검사, 판사, 언론이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다행히 어제 이은학 판사, 이분 이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은학 판사네요. 이은학. 영장 담당. 이은학 영장 담당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의 법치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념 무장한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법치의 이념이 개재되면은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법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고 법이 대한민국을 해치는 이런 사태에서 오늘 영장 기각 뉴스가 하루를 출발하는 좋은 새벽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